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재료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가, 참치에는 꽃소금을 사용하여 해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 그린 올리브, 케이퍼, 처빌, 그 다음에 레몬즙까지 이용해서, 레몬즙 얘기는 없지만 타르타르를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시험 볼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씻을 때요, 샐러드 부케에 들어가는 재료, 그 다음에 참치 타르타르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채소 비네그레트에 들어가는 재료, 이렇게 조금 나눠 놓으시면 요리하기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참치 타르타르 메뉴는요, 한 개만 데칩니다. 실파 또는 차이브가 나오는데요. 자, 요게 실파고요. 요게 차이브예요. 조금 가늘고 하얀 부분이 없죠, 차이브는. 어쨌든 이게 나오면 하나는 데치고 하나는 부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끓는 물에다가 잠깐 넣어주시면 돼요. 묻기 편하게요. 한 3초만 데치면 됩니다. 끓는 물에 그냥 잠깐 넣었다 뺐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헹궈주시고 이것만 미리 다른 거 데칠 때 준비를 조금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는 불 사용할 게 없습니다. 자, 샐러드 부케는 샐러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받으시면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케를 만드셔도 되고요. 헷갈리시면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용할 때는 물기 빼주세요. 그리고 부케 재료, 빨강색 파프리카만 넣기도 하고 노란색 파프리카도 넣기도 합니다. 근데 비네그레트에는 둘 다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파프리카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케 좀 사용하시고, 적게 나왔으면 비네그레트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케에 들어가는 파프리카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채를 썰어줍니다. 흰 부분은 한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 부케는 오일을 활용하지 않고 재료를 부케처럼 감싸서 세워두셔야 됩니다. 이 세워두는 방법은요, 밑에를 단단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많다고 버리지 마시고 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추, 시커리, 그 다음에 차이브 또는 실파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넣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잘라서 아니면 접어서 밑에가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쓰러지지만 않으면 조금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를 이쁘게 보기 좋게 놓으시면 돼요. 상추와 치커리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데친 실파로 묶어주는데 기왕이면 매듭이 안 보이게 뒤로 가는 게 좋겠죠. 앞부분은 이뻐 보이게 두시고요. 가늘면은 실파를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고, 두꺼우면 한 줄을 그냥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꽉 묶어주세요. 너무 꽉 묶다가요, 실파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밑에가 울퉁불퉁하다면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일을 활용하지 않고 부케를 세워두시면 더 이쁩니다. 부케가 누워있으면 좀 안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안 세워져도 합격할 수 있고요. 기왕이면 이게 더 이쁘다, 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채소가 힘이 없어져서 처져요. 그러면서 쓰러지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세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케 먼저 완성됐고요. 자, 참치는 이렇게 꽃소금에 해동을 했는데요. 참치가 손자국이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 겉면이 해졌다면 면보나 해동지 같은 데다 이렇게 감싸 놓으시면 됩니다. 물기를 제대로 제거 안 하시면요, 나중에 완성 작품에서 참치물이 나와요. 너무 많이 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상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조금 해동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재료들은요, 레몬 빼고 다 다져주시면 돼요. 양파는 참치에도 들어가고 비네그레트에도 들어갑니다. 미리 다져서 소금 절임합니다. 모아서 다집니다. 이렇게 물에만 넣고 매운맛을 제거하셔도 좋고, 약간의 소금을 넣은 다음에 매운맛을 더 확실하게 없애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닥에 면보를 먼저 깔아봤습니다. 면보를 깔아서 재료를 썰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참치 타르타르는 모든 채소를 다지고 나서 물기 제거를 모두 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다져서 바로 면보 위에 두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물기 제거하세요. 그럼 조금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치 타르타르에 들어가는 케이퍼. 시험장에 2m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게 다져주시면 돼요. 케이퍼 다져서 두고, 자, 그린 올리브입니다. 그린 올리브는요, 안에 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 파프리카가 삭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다지셔야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린 올리브도 곱게 다지겠습니다. 자, 참치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손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첩일이고요. 요게 오른, 이게 딜입니다. 첩일, 딜. 첩일은 참치에 쓰고요. 딜은 비네그레트에 씁니다. 녹색을 다져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다지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첩일은 줄기 안 쓰고 이파리만 또 2mm로 다져서 참치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네그레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이가 반달 형태로 줘요. 그럼 이걸 꽂으라는 게 아니라요, 비네그레트에만 넣으라고 이제는 반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지 마시고 2mm로 돌려깎고 채 썰고 모아서 작게 썰어주세요. 다음에 홍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자체의 두께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포떠서 써시면은 더 2mm로 곱게 금세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썬 파프리카는 다시 한번 작게. 파프리카가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자르는데도 주변에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네그레트 색깔이 붉게 나오고 노랗게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분 제거 꼭 해주셔야 돼요. 노란색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살짝 포떠서 채 썰겠습니다. 또 모아서 다지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물기를 제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시간이 나는 하나도 안 부족하더라 그러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딜은 비네그레트. 이것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가느니까요, 썰 때 촘촘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훨씬 더 좋은데 만약에 제대로 안 다졌으면 이렇게 다져줘야 되겠죠. 자, 딜 준비해뒀고요. 파슬리도 다지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시험 볼 때는 다지셔도 괜찮아요. 파슬리가 자꾸 뜬다면 도마 쪽에 약간의 물을 넣고 다지셔도 좋습니다. 참치만 요구사항에 보시면 3에서 4mm입니다. 채소들보다는 조금 더 굵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포떠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편 써셔도 돼요. 중간에 힘줄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잘라주시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곱게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참치는 다지면 지저분해지고 깨져요. 그래서 아예 썰 때 딱 한 번에 깔끔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썬 참치는 다시 모아서 썰어줍니다. 한 번에 썰기 힘드시면요,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세요. 잘못하면 깨져요. 이렇게 참치는 다졌습니다. 만약에 해동이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썰면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수분 제거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걸 너무 꾹 눌러서 수분 제거를 하시면 모양이, 캔넬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분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양파입니다. 소금에 절여두었던 양파.
물기 제거 한 번에 할게요. 자, 비네그레트 물기 제거 했고요. 참치 타르타르 쪽 물기 제거 했습니다. 타르타르 양념해 보겠습니다. 양파, 그린 올리브, 케이퍼, 처빌까지 다 참치 재료였죠? 제가 이렇게 미리 나눠놨어요. 요구사항 보면서 만든 거, 다진 거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하고 흰후추입니다. 그리고 핫소스는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도 많이 넣으시면 국물이 또 빨갛게 나와요. 자, 그리고 레몬즙, 레몬을 미리 짜놓으시든가 이렇게 체에 받쳐서 넣어주시든가.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수분감이 있으면 올리브유를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푼처럼 생긴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반 밥수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참치가 모자랄 것 같으면 한 4등분 정도로, 3등분 정도로 미리 나눠 놓고 시작하시고 감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눕히지 말고 이렇게 90도에서 45도 각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모양도 다듬을 수가 있고 수저를 멀리 잡는 것보다 가까이 잡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럭비공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완성 접시에 바로 갖다 놓습니다. 다듬고 또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볼게요. 숟가락으로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네그레트입니다. 식초 한 큰술, 그 다음에 또 레몬즙. 레몬즙도 약 한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받은 거 다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채소는 원래는 비네그레트를 만들고요. 나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식초와 레몬즙, 소금, 흰후추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분리되지 않게 이렇게 홀린다이드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원래 제대로 된 정석입니다. 원래는 또 비율도요. 식초가 1이면 기름이 3이에요. 근데 시험 때는 올리브유를 얼마 안 줍니다. 그럼 받은 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비네그레트를 분리되지 않게 먼저 만들고 소금도 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져놓은 양파, 그 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파슬리와 딜까지 이렇게 수분을 없애고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많으면요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쁘게 네, 뿌려주세요. 모든 재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샐러드 부케.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입니다. 재료 구분만 잘 하셔도 그렇게 어려운 메뉴는 아닙니다. 조금 쓰러지더라도요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참치를 훨씬 더 잘 해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파 두 줄 나오니까 한 줄은 이렇게 묶는 용도, 한 줄은 꽂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참치는 3-4mm, 나머지는 재료를 곱게 2mm로 해서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 완성되었습니다.